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여는 스타트. 얘는 메이크. 아, 자베샤밖에 할 게 없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7.5 드갑시다. 이거 12석과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것도 안해봤긴 하거든요? 야미 해주시고요. 이게 3석호인데 어차피 석호보상을 쌓아야 되니까 니자 보기보다는 석호보상 쌓으면서 갑시다. 석호보상을 쌓는다는 거는 되게 약하다는 의미죠. 아, 야, 자꾸 빅빈을 하라고 유혹하는데. 이번 판에는 빅빈 안 할게요. 왜냐면은 12석호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야, 카이사 2성인데 아, 이걸 치네. 씨. 아, 야. 야, 이건 빅빈을 할게.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아, 12석호 하려고 했는데 도박꾼의 칼날 이것도 좋거든요. 이걸로 골드 벌면서 갈게요. 야, 도박꾼의 칼날로 교 1골드 벌면은 그냥 석호할 걸. 아, 이거 쇼진이나 대천사 각을 원래 노리는 게 맞는데 카이사 할 거면. 근데 또 3원짜리 국궁은 못 참지. 이게 드롯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간만 벌면은 어차피 돈을 쌓을 수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죠. 버티면 이긴다는 마인드. 아, 어, 야, 근데 이겼네. 이겨버렸네. 오케이, 연승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근데 이게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AP 기반이다 보니까 나중에 저런 신비술사 있는 데한테 약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AD로 전환하면 되니까. 어디 한번 막을 테면 막아봐 이 자식아. 아, 또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거를 참을 수가 없죠. 딱히 뭐 의미는 없네. 이게 이다스가 나오기 전에 의미가 없네요. 오케이, 확인. 이거 그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이에다가 넣고 소라카 넣고 했잖아. 지금도 근데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수호자가 공짜로 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는 조금 있을 때 수호자를 이제 완전 날로 먹을 수 있거든. 왜냐면 나서스가 수호자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봅시다. 이것도 이겼죠? 하하, 미쳤고. 조이 없이도 되지 않나 이러면? 안 돼. 오비핀을 돈 내놔. 돈 내놔. 돈 벌러 가자. 굳이 시즌 7 때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카이사를 써야 되는 것 같아. 원래는 스웨인을 썼잖아요. 이제 스웨인으로 비핀을 아이템 짬통으로 쓰고 코르키 옮기고 했는데 일단은 카이사를 쓰고 코르키도 삭제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야 쓰면 되거든.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 너무 좋고. 어쨌든 이득이요. 이득. 아하, 볼베 이성 좋고요. 오케이,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어차피 구비비늘은 무조건 세거든. 그러니까 드롯을 많이 만들면 돼. 드롯을 많이 만들면 게임 질 수가 없어요. 앞라인 버텨. 그래갖고 돈이랑 아이템 뜯고 나중에 가면은 챔피언의 왕관으로 원버 콤보로 보내버립시다. 근데 암살자는 좀 거시기하긴 해. 잠깐만, 방어력이 카이사가 가장 낫나? 아, 이런. 아, 이거 카이사가 근데 녹음 안 되는데. 나이스, 점프 떡이로 했고요. 아, 무조건 돈이랑 이거 도박고 드레이븐의 도끼로 아이템 먹어야 되거든. 까비에. 나중에 이게 스웨인이 좀 적폐 조합이에요. 7.5에서는 스웨인이 상당히 사기인데 이거 거의 이제 확정이죠. 저거 무조건 왕관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 한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살짝은 걱정할까? 다음 턴에 한번 까보자. 이게 가능하거든? 6석호 일단 받자. 어차피 이거 석호도 나중에 제조합기로 한번 바꾸죠. 와, 이다스 2성을 벌써 찾아버렸다. 이건 좀 아닌데?
이러면은 이다스를 제가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뽑고 가야 돼. 어차피 이다스 무조건 이다스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근데 내가 훨씬 세. 기승전으로 했을 때 카이사는 예열이 되잖아요. 궁극기를 쓰면 쓸수록 강해지잖아. 많이 이길 뿐이야 좀. 카이사 이 쓰레기. 어! 아 원래 리롤 칠라 했는데. 조이. 자 이다스 뽑고요. 8BP네. 카이사가 호강한다 완전. 카이사 아이템이 이게 맞냐?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빗빈을 아이템 3개로 꽉꽉 채웠거든. 원래는 구인수 있는 게 더 낫긴 한데. 아 근데 이거에 한 방에 녹아버리네. 아이고. 아 이거 그것만 뽑았으면은 빗빈을 상징만 뽑았으면은 구빗빈을인데. 또 드럼 만들까? 진짜 믿어봐요. 이거 내가 진짜 이런 말 뭐하지만 한 번만 믿어봐. 맞아, 확실히 뭔가 한 4라운드 지나니까 카이사에 템 넣는 게 뭔가 화력이 좀 떨어지긴 한다. 아쉽다 좀.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연장전 가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어거지로 잡긴 한다. 완전 어거지로 잡네. 야 이거 먹을까? 자 조이 하나. 조이 하나만 찾을게요. 조이 하나. 이렇게 조이 하나. 그렇지 조이 하나 나와주시고. 그렇지. 이런 구비비늘이잖아. 여기에서 뭐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 빠질 수 있는 거는 얘랑 빠질 수 있어. 세 개가 빠질 수 있어. 원래라면은 3요술 못 넣었는데 이번 판에는 요술 모자가 있으니까 3요술 한번 넣어보고요. 이미 우승은 거의 확정이라고 가도 되거든. 이제 시즌7 하면은 원래는 쓰레쉬랑 파이크를 넣잖아요. 케인이랑 암살자랑 이제 속삭임이랑 수호자 받으려고. 근데 나서스로 수호자가 켜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세 개를 뭘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러니까 소라카 하나 넣어주고요. 빠진다고 치면은 얘 빠지고 얘 넣고. 이런 느낌이려나? 이런 느낌 좀 별로일려나? 이렇게. 이런 느낌에다가 세라핀 빼고 요술사 하나? 그니까 코르키 역할을 자야가 대신하고 있다고 치고 AD템이 약간 짬통이랑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대충 이런 조합이 완성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야소나 오코 챔피언이 변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야소를 쓰거나 그것도 가능하긴 할 듯? 확실한 거는 이건 우승 확정이야. 미안한데 어쨌든 이거 메타가 돈이 많은 게 핵심이니까 솔직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죠. 와 근데 쟤도 장난 없긴 해. 근데 뭘 해도 솔직히 구비핀을 앞에서 이길 생각은 좀 아니긴 해. 아 돈 달달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세게 못 이겼다. 그냥 이다스 먹읍시다. 이다스 이성에다가 오모그까지. 조이성 나왔고요. 이다스 삼성 봐도 되고 야소도 모아주고 소라카. 이게 요술 모자 없다고 생각해도 이 조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술 모자 없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없을 때 조합 짜도 이런 식으로 짤 것 같아요. 최대한 그냥 드론 많이 만들고 밸류가 어쨌든 전에 시즌7보다 구비 밸류가 훨씬 좋다. 그거는 확실하죠. 나이스. 이거 그냥 스웨인만 잡으면 돼. 그니까 스웨인은 아 근데 뭘 해도 구비비는 원래 다 카운터잖아. 어 잠깐만. 아 그 상관없고요. 아마 원래는 바드를 빼고 조이가 맞긴 해요. 바드를 빼고 조이가 맞긴 한데
대회에서는 다 바들 안 넣잖아. 근데 바들을 넣어야지 5코 삼성 찍을 확률이 높아지거든. 바들을 쓰는 게 맞긴 해. 어딜 보면. 오케이. 근데 이거 맞냐? 스웨인 진짜. 와. 이걸 비겨?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이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오히려 돈을 쓰면 안 돼요. 80킵을 해야지 덱이 강해. 80킵이 안 되면 오히려 덱이 약해. 너무 여유가 넘쳐. 솔직히 이거 지금 나가도 우승할 것 같아. 농담 안 치고 지금부터 게임 안 해도 우승할 것 같은데. 잠깐만. 내 5코 삼성 5개가 신기록이지. 아 근데 이거 챔피언 복제기가 없어가지고 5코 삼성 5개 이상은 힘들긴 해. 아 근데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다스 테라 네 마리 테라 안 쓰고 있고 테라 5마리 남았고 야스오 2마리 남았고. 팔 수 있는 거는 바드 팔 수 있어요. 바드.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가면 안 돼. 상대방이 나가면 또 그것도 안 되거든. 상대방 뭐 뭘 삼성 찍어도 이미 변수는 없거든. 아 근데 이거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거물에 가보 스택도 쌌네요. 나이스. 어 근데 이건 좀 개꿀이다. 어? 어? 근데 이거 잘 졌다. 아 이거 밸런스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하 이거 지금 상대방 창고 보고 아찔할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도 그냥 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리 삼성에다가 홈에다가 또 뭐 있냐 아무튼 세라핀 삼성에다가 포원에까지 먹으면 이제 보통 포원에까지 먹으면 많이 세진 거거든. 솔직히 내가 어떻게 진 거야? 홈 때문에 진 건가? 아니면은 졌으면은 세라핀 때문에 진 거일 텐데. 홈 때문에 진 거네. 아 이거 찬란한 블루라서 개센 거구나. 봐도 확률 조작 좋고요. 오코 확률 22%. 이게 찬란한 블루 솜을 하면은 솜이 평공 평공이거든. 만화가 30차니까. 그래갖고 개사기예요. 근데 내가 못 버티는 이유가 있었어. 웬만하면 내 덱이 절대 안 찌거든. 근데 질만한 이유가 있었죠. 오히려 지롯이 진짜 의미가 없어. 상대방한테 어차피 녹아내리니. 저는 5코 확률만 복사시키면 돼요. 자 집중해. 집중하자. 미리 굴려야 돼. 테라, 테라 이더스, 테라 이더스, 테라 이더스. 테라, 테라. 나가지 마, 제발. 제발 나가지 말라. 아 잠깐 왜 안 나와? 카! 우와 이거는 지면은 이건 욕해야지. 빗비늘이 짧긴 해. 이게 게임이지. 와 좀 웅장하긴 하다. 빗비늘 개사기네 7.5에서. 이게 싸지니까 삼성 찍기가 편하네. 손삼성 찍어! 아 손삼성 찍어오지! 아 이거 손삼성이랑 한번 싸워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이게 바로 시즌 7.5의 빛비늘이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따봉!